이 아들러 지금 그 야타가르시와 그다음 호렌소 제품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호렌소 때도 제가 리뷰 때도 설명드렸는데 여기 사이드에 있는 가죽 앞쪽은 어쨌든 패딩이 조금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캥거루 가죽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결국 이 사이드 쪽을 만지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손가락을 넣어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굉장히 얇거든요. 야타가르시도 지금 스티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스티칭의 안쪽에 있는 라이닝을 이렇게 보면 라인 천을 보면 그냥 천으로 쭉그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쭈글쭈글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느낌,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쭈글쭈글쭈글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쭈글쭈글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이렇게 딱히 패딩이 되어 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쭉핀 다음에 이렇게 지금 가죽을 이렇게 만져보면, 그 동일한 두께의 가죽을 지금 그대로 사용을 했다 하는 건데, 이 제품의 무게상으로도 이점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 뭐, 천연 캥거루를 쓰면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몰드 타입에, 스터드를 사용을 하고 스티칭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면서도 비교적 경량화의 무게를 달성을 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얇은 가죽의 두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지금 이두 제품의 가죽의 두께 어느 정도 얇냐 그러면 이게 지금 코파 18인가? 당시에 가죽 패치를 이렇게 넣어줬었어요. 축구화를 사게 되면. 그게 이 태그에 이런 식으로 달려 있었었는데, 요렇게 태그를 다는 게이 키카에도 있습니다. 키카 뭐 사보신 분들 다 아시죠? 여기 캥거루 가죽이라 그래서 이제 이 캥거루 가죽에 요렇게 보여주고, 제가 지금 다른 브랜드, 미즈노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이렇게, 보면 이런 두께를 갖고 있는 지금 코파랑 그 다음에 키카의 가죽 두께,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봐도 지금 이 코파 쪽이 훨씬 더 얇게 보이죠? 얇게. 두께상으로. 지금, 이 키카 쪽에 사용된 게, 이게, 원래 지금, 어퍼에 사용된 소재라고 하면, 코파 쪽이 훨씬 더 얇게 잘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보통 이런 걸 이제 뭐, 미즈노에서는 1.1mm 두께로 지금, 뭐, 가죽을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 자체가 지금 1.1mm 정도가 될것 같아요. 아디다스가 지금 쭉 사용하고 있는 가죽의 두께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만졌을 때랑, 지금 호렌소를 이렇게 만졌을 때랑, 손의 감각상으로도, 호렌소나, 그 다음에 야타에 사용된 이 가죽의 그 두께가, 제가 보기에는 이 코파 두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예요. 한 0.6m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이게 어퍼가 굉장히 얇습니다. 여기 사용된 것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슈즈의 내구성 측면, 다시 말하면 외부 충격, 스터드나 이런 긁힘에서, 데미지가 입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한다 그러면, 슈즈의 내구성은 다소 떨어지는 요소, 외부 충격에 의한, 날카로운 물체들에 의한 충격, 찢어짐의 가능성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대신에 어퍼가 이 정도로 얇아지고, 그 다음에, 패딩의 두께가 적고, 이것도 지금 거의 뭐 패딩이 없는 상태니까요. 이 정도가 되면. 그러면, 사실, 이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 쪽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이거는 볼 터치감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이거는. 특히 이제 자연스럽게 신으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발에 핏대도록 되는 천연 캥거루 가죽의 특성이 얇은 어퍼와 만나게 되면, 이건 뭐, 미즈노 모렐리아가 처음에 추진했던 소위 말하는 맨발 감각, 외풋에 가장 근접하게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슈즈의 핏감이 정말 극상이다. 예, 과연 축구화를 다른 브랜드에서 지금 이런 핏감을 자연스러운 핏감을 만들어줄 정도로 만들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이죠.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고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데. 좋은 소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베이스캔 축구에 꼭 필요한 뭐 기본적인 것들만 요소들만 갖춰놓은 상태로 지금 축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게 뭐 메이드 인 재팬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미 뭐 저희가 그 공구를 해드린 자로마칸이나 그 다음 야마 토쿄 뭐 이런 제품들과 봤을 때 정말 이 보면 볼수록 아들러 제품들은 이 진짜 이 네 개를 다 사고 싶게 만드는 그 미세한 별거 아닌 차이인 것 같이 뭐 이 모든 스티치만 좀 다르지 않나 그랬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결정적으로 쉔크 강성이 확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든지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아들러 제품들은 그냥 네 개의 제품이 자로마칸, 야마토쿄, 호렌소, 야타가루슈 네 개 다 정말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으면 뭐 말할 수 없이 편하니까요. 지금 뭐 기존에 지금 저희가 그 공고해드린 거 받으신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분은 어쨌든 굉장히 편하다. 축구 자체에 어떤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정말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